합성도의 시간이 됐습니다.
남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고사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 점씩 해주세요. 밥이랑 반찬이랑 조합해서 드시면 되고요. 갈치숙적 같은 경우는 백김치랑도 잘 어울리니까 한 번씩 올려서 드셔보세요. 양사이드에 빼드린 고기 중에 팔뚝이 부분부터 먼저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, 지방이 적은 부위는 오래 구우면 구울수록 이제 고기가 점점 질겨지기 때문에 팔뚝이 부분 먼저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하고 있는 중인데 시작 단계라. 아, 굉장히 열심히 찍으시는 거예요. 네. 자료를 계속 또. 음성만 하고요. 음성은 저희가 안 찍거든요. 네. 혹시 실례가 될까봐. 네. 저는 올라가도 괜찮습니다. 그러면 그 마스크 주신 거 살짝만 한번 찍을게요. 아, 예. 저번 호텔에서 나와서 보고 있는데 저기 바로 앞에 연돈이 있네요. 숙성도가 저기 앞에 보여요. 여기 오면 다 해결이 되는 연돈의 손님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. 우리보다 손가락이 빨라서 된 사람들. 부럽다. 다음에 제주도 오시면 숙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더번 호텔 괜찮습니다. 여기 주변에 정말 맛집 보장하는 집들이 있어서 좋습니다. 이동하기 편리하고 걸어서 네,